자, 우리가 하나는 이제 밴드 월드컵을 했잖아요. 네. 이제 조금 이제 재밌는 거 오락 하나 해서 그래도 음악적인 걸 한번 해보자 해서 밴드 합주할 때 합주 다 해보셨잖아요. 그럼요. 나도 밴드를 해봤고 밴드도 해봤고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해봤고. 근데 이거 극혐 멤버 월드컵 하는데 조금 불안한 게 왜? 내가 대부분이 기타 치시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아니야, 보컬이 제일 예상. 많던 거. 그래요? 어쨌든 가봅시다. 32강부터 네. 있습니다, 이거는. 재밌을 것 같아, 그게. 이거 슈퍼패스 없죠? 슈퍼패스 이거 할까요? 없이 할 수. 아니,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필요 없이 할 없지. 가시죠. 밴드 마스터 비니엄 보컬 대 디스토션 수. 쳐돌이.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전. 어려워요. 어려운데, 둘다 어려워. 해석할 게 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먼저 하세요. 메타리스트로서. 입장으로서 이거 뭐 대변할 거 있나요? 디스토션 쳐돌이? 저거는 숙명이죠. 네? 숙명이었죠. 저는 디스가 빅바이 해야, 괜찮은데? 하는 줄 알았어요. 일단 이거 그렇죠. 네. 일반 사람들 봤을 때 디스토션이 뭐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일렉기타의 꽃. 꽃인데 이거 극혐이네. 이게 보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이거 당신이네. 쉽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개인량을 줘서 찌그러뜨리는 거죠, 정확히. 톤을. 소리를 왜곡, 엄청 왜곡시켜서. 그래서 그냥 둥 나오고 쫙 이렇게 하는데 일렉 기타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죠? 쫙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미쳐요, 그냥 마약이에요, 그냥. 쫙, 쫙, 좀 더 하다가 원래 사실은 오버드라이브 디지털 이렇게 다 있지만 이게 다 개인량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사실 오버드라이브로도 충분히 모든 걸할수 있는데 난 디지털 하이게인. 베이스 입장에서 어때요? 아, 제가 여기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베이스도 이런 거 있나 근데 오버 있죠. 있긴 있죠. 대표적으로 뭐 뮤즈 그런 베이스 사운드는 뭐 정확히 말하면 좀 퍼즈 디스토션인데 이제 좀이 혁진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오버드라이브는 원래는 앰프 소리를 지나치게 키워서 소리가 좀 깨지는 그런 소리고 디스토션은 이제 앰프에 이제 그 스피커에 보면 동그란 그 콘이 있잖아요. 네. 그 콘을 찢어서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좀 찢어지게 예, 그렇게 왜곡된 소리를 만드는 게 디스토션인데. 근데 전제는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잘하면 그래서 상황에 맞게 예. 어떤 곡이냐에 따라서의 그럼 좀 쉬울 것 이게죠. 같아. 잘해. 그런데 둘 중에 누가 극혐이냐? 아, 근데 이거는 디스토션을 무슨 뭐 그냥 일반 팝 발라드를 하는데 뭐 발라드를 하는데 뭐 인트로부터 쫙뭐 이렇게 하면 저거는 락 발라드도 아닌데 기타계의 빨간 약이에요. 아 이건 근데 둘 중에 고르자면 저는 저는 밴드 마스터 빙의한 보컬. 저도 밴드 마스터 빙의한 보컬. 아 저는 디스토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밴드 마스터 빙의한 보컬이 진짜 밴드 마스터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빙이니까. 보컬이나 전제가 깐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보컬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기악 파트도 네. 보컬을 터치를 하지 않고 보컬 터치를 안 하는 선이 있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밴드를 하다 보면 악기에 대해서 뭐 아니면 통폼 아니면은 이제 뭐 구성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도가 좀 이해도가 떨어지죠. 낮은 네. 수 보컬이 있는데 보컬이 낮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뭐 폄하하거나 하지 않아요. 이해는 하는데 막 그런 거 있어요. 뭐 어떤 마디에서 어떻게 쳐줘 이런 느낌 이게 아니라 여기서 짜라랑 해줘 약간 이런 그냥 좀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연주하는 입장에서 그쵸. 힘들죠. 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줘라고. 드럼 쿵빡 베이트 두둥 해주고 기타 징 해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밴드 마스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저 까는 거죠. 아니, 그런 거 아니죠. 왜 혼자 보컬하죠. 근데 보컬이 노래를 부르면서 보컬이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반주자들이 보컬이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반주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주자들이. 그것도 맞죠. 네. 그래서 보컬이 불편한 부분은 얘기를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디스토션 쳐돌입니다. 저는 밴드 마스터 빙의한 보컬. 저도 보컬. 왜냐? 보컬이 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저는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갑이라고 생각을 제가 해요. 을이라고 생각. 전 무조건 갑이라고 하지만 이거 생각합니다. 걸 결정이 됐으니까. 이거는 난 진짜 답 정해져 있어요. 저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건 본인이 베이스니까. 아,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슬랩하려는 베이스 저 되게 싫어합니다. 저 베이스를 치지만
막 이렇게 화려한 거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플리 별로 싫다. 나는 플리가 싫다. 플리 뭐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신발언. 하나, 둘, 셋. 장갑지각.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저거는 진짜 이건 제 얘기, 제 얘기인가요? 아, 근데 지각 잘 안 하죠. 아, 저 일찍 오잖아. 아, 네, 저는 일찍. 항상 늦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시간을 빨리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우려했던 게 뭐 보컬이 많아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듣다 기타인데 이게 근데 설명을 하자면 둘 다 제 얘기입니다. 아, 장비 많아요? 많은 편은 아닌데. 장비 중이었어? 장비 중이긴 하죠. 이거는 기타의 또 운명이네요. 저도 이거 정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할까요? 하나, 둘, 셋. 튜닝. 왜냐 이것도 기본이 안 돼. 그렇죠. 그냥 이거는 보컬이 네. 컨디션 안 좋다. 이거 똑같은 걸 생각해. 근데 원래 목 상태가 안 좋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야. 네. 이런 거는 장비 많은 거는 솔직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해. 이거는 여분 스틱. 그러니까 뭐 체가 이제 부러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네. 들어오면 충분히. 근데 현실적으로는 돌려치죠. 그렇기도 한 체크 안 하고 앰프 스위치 온.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합주실 도착하자마자 앰프에 선 꽂고 바로 켜가지고 짱 소리를 냈는데 소리가 졸라 큰 거예요. 아, 막 피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 조금 고민되는데. 근데 저는 여분 스틱 안 챙기고 다니는 드럼 이거를 좀 해석을 좀 다르게 했으려면. 아, 저도 좀 약간 그래요. 여분 스틱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애초에 스틱을 안 갖고 오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게 드럼 치시는 분이 더 미안은 아니고 당연히 합주할 때 드럼을 갖고 다니실 수는 없는데. 그치. 너무 이제 편하게 와. 뭐 제가 기타를 치다 보니까 장비를 막 이렇게 메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는 거는 조금 너무 성의 없어 보이지 않나. 근데 나는 그 이게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나는 그러니까 하다가 누가 체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사실 막 잘 부러지진 않지 막 그래서 좀. 근데 이게 부러지는 경우는 뭐냐면 드럼을 졸라 세게 치는 플레이어거나 아니면 이제 스틱이 많이 써서 이미 쪼개지기 직전이야. 근데 어차피 부러진 건데 들고 온 느낌이죠. 이제 거의 이제 뭐 한번 빵 치면 부러질 것 같은데 여분은 안 갖고 왔다.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새 걸 들고 왔는데 갑자기 합주하다 부러지진 않고. 네, 새 거가 그런 경우는 잘 없어서. 저는 일단 오른쪽인데. 저도 오른쪽. 앰프 스위치인데 왜냐면 이거는 합주실에 있지 않나요 여분이? 그리고 만약에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합주실에서 빌릴 수 있지 않나? 아, 저는 공연하다 약간 그런 마인드 차이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치, 이것도 조금 기본 이런 건데. 근데 일단은 극혐은 앰프 스위치 온. 극혐까지는 아닌 것 같아. 나도 이거는 인정입니다. 서운한 정도? 이거는 왜냐면 피... 뭐야 이거? 와, 이거 조금 어렵네. 텃세? 와, 둘 다 극혐이긴 한데 그냥 이거는 매너 없는 거 아닌가? 남의 거를 함부로 쓰는 거는? 텃세라는 건 뭐죠? 텃세? 네. 텃세 뭐에서... 이것도 약간 갑질 이런 거 아닌가? 갑질이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밴드를 하고 있는데 베이지가 새로 왔어. 근데 우리 곡 그렇게 치는 거 아니야. 아, 왜 준비해 왔어도 너 약간 플레이도 똑같아요. 근데 막 뉘앙스가 막 디테일이 막 이러면서 괜히 뭔가를 하는 간섭 막 이렇게 하고 막. 근데 저는 둘 다 싫지만 왼쪽. 아,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피드백이 될 수도 있어. 어쩔 때는 물론 심하면 안 좋지만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근데 이거는 좀 매너가 없는 거라서. 저는 물론 저것도 그렇게 한데. 저는 잘 빌려주지도 않는데 말도 없이 빌리는 말도 없이 그냥 내 거 이게 또 꺼내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게 공연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연 때 뭐 케이블을 클럽 공연 같은 거 하면 리피터 세팅을 이렇게 여러 개 한다거나 하다 보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막 제약을 막 꺼봤다가 다다다다 계속 하게 하니까 이걸로 이렇게 하자 했는데 공연 때 뭐 무빙 하다가 밟는다거나 혹은 정리할 때도 그 감는 거 못하시는 내가 감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거는 너무 그냥 무슨 화장실에서 똥 쌀 때 이렇게 휴지 감듯이 이렇게 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왼쪽입니다. 저도 왼쪽. 저도 왼쪽. 생각보다 막 어렵지 않네. 네. 이거는 정말 저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 합주합니까? 이거 왼쪽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기타로 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 애드립 치고 있는 사람.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피아노를 화려하게 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전공을 해도 클래식 피아노를 어릴 때 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피아노 전공을. 네. 재즈부터 하기보다는 어릴 때 클래식들을 하고 온 경우가 많아서
클래식은 좀 악보대로 연주를 하잖아요. 네. 이제 실용음악에서는 실용음악이나 재즈에서는 네. 좀 이제 그 곡의 어떤 스타일이나 네. 전체적인 합주하면서 다이나믹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냥 악보상으로 간다. 그냥 이런 느낌? 그냥 나는 내 악보에 충실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것도 맞고 근데 둘 중에 고르면 저는 오른쪽입니다. 저도요. 저도 오른쪽입니다. 이건 기본. 근데 이 컨디션 관리 이게 진짜. 근데 보컬 진짜 힘들긴 해요. 아, 이해는 해. 사람 몸이라서. 이해는 하는데 노력하는 모습만 보이면 사실. 그래서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네. 아 근데 저는 합주하면서 네. 아 오늘 컨디션 좋다라고 하는 보컬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저도 그건 맞습니다. 그냥 자기 성이 안 차니까. 제 얘기 같은데 저는 오른쪽이요. 저도 오른쪽이요. 베이스는 수동적으로가 붙은 게 뭐죠? 수동적이라는 거는 이제 그 그냥 자기 색깔 없이 그는만 친다 이 저는 그래도 베이스의 역할을 다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이게 기본이잖아요. 네. 베이스 이것도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근음을 오히려 화려하려고 하면 그래 기본만 이렇게 네. 하는 것도 근데 투덜이 찡찡이 거니까. 저 얘긴데 전 투덜하고 찡찡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근데 좀 애교로 봐줄 수 있지 않나? 네. 근데 다들 잘 과하면 물론 안 좋은데 다 좋아하진 네.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 저는 투덜이 찡찡이 하겠습니다. 저도 투덜이 찡찡 할게요. 저도요? 웬일로 의견이 다 통하네요. 그래 이건 좀 잘 맞네요. 잠깐만요. 합주에서 리하모니제 이게 뭐야? 리하모니제이션이 뭐예요? 코드 발이 코드를 지 멋대로 바꾸는 거죠. 아, 뭐 익스텐션 코드 이런 거 쓰면서 그 뭐 투파이브를 막 넣는다던가 뭐 그런 건 뭐 재즈 투파이브는 들어가야죠. 재즈에서는 뭐 당연한 이게 조금 장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 악보는 C 한 마디 두 마디 그다음에 F 한 마디 G 한 마디 이건데. 이딴 식으로 아 그럼 지방대로 바꿔친다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지방대로 바꿔진 그러니까. 있긴 한데 좀 화려해질 텐데 어떻게 보면 과화해질 수도 있죠. 건반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멜로디 악기가 많이 하긴 이거는 하고. 딱 건반 얘기 이런 게 아니고 페다토의 솔로 원툴은 이거는 또 기타 얘기인데 그 펜타토닉 스케일이 뭐죠? 펜타토닉 스케일이 다섯 개의 음으로 그렇죠? 이루어진 맞아요. 놀라시죠? 펜타키 할 때 이게 펜타토닉 펜타인데 알아 이거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락에서 되게 어울리고 블루스에서 네, 많이 하는 건데 네. 이제 발라드라던가 어떤 다른 장르가 파생되면은 써도 되긴 하는데 요것만 한다 요것밖에 못한다 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음이 추가하면서 근데 요즘 뜨는 노래들 보면 이것만 해서 뜬 노래 되게 많죠. 아 그렇죠. 많은데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치면 요즘이라서 더 다르게 쳐야 되는 게 또 많아져. 근데 저는 왼쪽은 펜타토닉만으로라도 네. 솔로를 잘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요. 네. 이것도 근데 그렇죠. 아 요거는 욕심인 것 같아. 아, 좀 오히려 이렇게 너무 많이 바꾸면은 네. 뭐 재즈에서는 좀 과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거는 네. 재즈에서는 이렇게 쳐도 아 재즈는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네. 재즈는 원래 근데 그래서 저는 오른쪽 발라드에서 이렇게 친다? 네. 그 사람은 다음날 잘립니다. 합주도 잘 안 맞아 이러면 네. 저도 오른쪽 하겠습니다. 합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다 같이 그거다 보니까 말하기 소소한 자잘한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사람 말하기 소소한 아 이거 제 얘기네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둘 다 제 얘기네요. 뭐야 이거 쓸데없이 텐션 둘 다 제 얘기인데 저는 근데 쓸데없이 텐션 높은 사람 좋아요. 저도 네. 좋아하고 근데 이게 말하기 소소한 이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합주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기타로 치면 코드 백킹만 하면 상대적으로 솔로잉보다는 백킹이 더 쉽겠죠. 근데 틀리는 구간이 계속 틀린다. 아 계속 찐빠를 낸다. 진짜 그걸 좀 얘기하면 좀 그렇다. 네, 극혐이긴 하셔도. 근데 요거는 또 뭐 예를 들어서 기타가 여기서 네. 갈매기라 그러죠. 네. 볼륨 플레이를 딱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볼륨을 내려놓고 볼륨 네. 페달만 밟았다가 이런 사람이 딱 제 얘기인데 공연 때도 실수합니다. 근데 이게 네.
말해서 고치면 좋은 건데 네. 말해서 만약에 말을 계속 하는데도 안 고치면 그쵸. 그건 실력 큰 문제가 거죠.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나는 저도 힘들긴 하죠. 아, 근데 아니, 난 좋아요. 이게 저런 애가 필요해. 야! 어 좋아요. 근데, 근데 분위기가 합주 분위기가 좀 진지해야 되는데 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막 그걸 건성건성 이렇게 하고 어. 아, 뭐 그냥 쓸데없이란 전제가 붙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래도 나는 왼쪽이요. 저도 이건 근데 왼쪽이지 않을까. 왼쪽이요? 그래 아, 약간 얘기했던 아 이거 이건 진짜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그게 이게 그 밴드 마스터도 그렇고 수상적인 몽환적인 몽환적인 느낌이 뭐예요? 아 뭐 아 저는 이게 약간 몽환적인 건 설명 쉽습니다. 마약 하나 하고 한 거 같아. 아니 아니 그게 연주적으로 아니고 연주 그냥 어떻게 쳐줘라. 아 몽환적으로 쳐달라. 네. 아 나도 그렇게 말하긴 해. 아, 제가 이게 해석을 되게 잘하거든요. 보컬이 몽환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건 너무 진짜 광범위해. 이제 기타가 어 그러고 있으면은. 코러스 밟고 딜레이 좀 길게 해가지고 쳐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같이 용어를 잘 모른다 했잖아 내가. 그쵸. 그런데 나도 근데 그런 식으로는 안 하잖아. 몽환적으로 쳐다 이렇게 안 하고 왜냐면 저게 무례한 거거든 진짜. 그렇죠. 왜냐면은 그걸 내가 몽환적이라 생각하는 거하고 얘가 몽환적이라 생각하는 거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심정은 이해하죠. 어. 근데 이제 특히 기타 이게 자꾸 기타 주자다 보니까 기타에서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 해줘. 아. 어. 저는 다 이해합니다. 어, 어. 갈매기 뭐 이 또 뚜뚜뚜뚜 짭짜비 어, 짭짜비에도 물론 이것도 이제 연주하시는 분들에서 상용화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이해를 하고 치지긴 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합주하다 보면은 이런 추상적인 말을 듣고 합주나 뭐 녹음을 하다 보면 이런 거를 잘 캐치해서 그 상대방이 원하는 플레이를 잘하는 게 좋은 세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보컬만이 아니고 내 그쵸. 입장에서도 나도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어. 어떤 애가 나한테 야 그 노래 좀 빌리 아일리시처럼 해봐 이런 거잖아. 씨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나도 기분 존나 나쁘거든 그런 거 들으면. 그런 거야 이것도 꼭 보컬만 그런 게 아니고 아, 근데 전, 이 세트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다는 반증도 아니 이거는 절대 열심히 아니에요.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좋게 보면 아니요, 아니, 좋게 볼 수가 없어. 좋게 보려고 극혐하는 건데. 좋게 볼 수가 없고, 어. 이거는. 이런 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있어요. 있는데. 있죠, 있긴. 재미 부시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네. 아, 그 좀 살살 쳐라 그랬는데, 살살 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이런 애들이. 자기 주장이 고집이 세고. 이런 애들이. 고집이 세고. 그라운드 합주시 A룸 같이 좁은 데 가서 한다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연주자들 귀가 다 아프고 일단 드럼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아 그럴 수 있겠네. 베이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럼 베이스 소리 키워야 되잖아요? 베이스 소리가 커지면 다 커져야 돼요. 다 커져야 되죠. 그리고 정말 재밌는 얘기는 드럼이 세게 치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연장, 합주실, 드럼 옆에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주자로서 되게 싫지 않나요 이거? 졸라 싫어요. 그러네. 아니 귀도 아프고 막 옆에서 바로 옆에 보통 드럼 옆에 베이스가 연주를 하잖아요. 있었나 보다. 있는데 이게 뭐 옆에서 클래시를 빵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마침 심벌 높이가 내 귀랑 맞네. 아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하이힛만 쳐도 시끄러워요. 그럼 뭐예요? 전 하지만 그래도 오죠. 아 전 왼쪽. 전 아 이건 슈퍼 패스 쓰고 싶어요 진짜.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보고 갑니다. 어. 전 쉽습니다. 아 나 둘 다 어려운데. 둘 다 어려운데 저도. 왜냐면 나 이런 애가 있었어요. 오른쪽 같이. 둘 다 저도 제 얘긴데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내가 왜냐면 이게 왜 싫어하냐면 난 돈 없을 때 한창. 합주 시간 진짜 그것도 우리 돈 겨우 모아서 한 건데 막 이거 한다고 막 시간 막 30분씩 잡은 애도 있었어. 그러면 근데 저는 변론을 하자면 이거는 열심이나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그치 뭐 얘가 좀, 미숙해도 좀 보컬 좋겠네? 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남의 그 앰프가 우리 게 진짜,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하면 안 하면 안 되죠. 이거 합주실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이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저는 고르라면 이쪽이에요. 저 왼쪽. 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친구가 또 있는데 근데 또 근데 톤은 누구나 다른데 왜 기타라고 정해놓는지 기타 아무래도 좀 제일 그 튀는 아 근데 기타가 아니고 피아노도 그 그쵸. 소리 찾느라 하루 종일 걸리는 네. 친구들이 있어요. 또 미숙해요. 같은 모델이 아니고 자기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아, 그럴 수 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도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웃깁니다.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이거 오른쪽이 이거 자기가 어떤 곡을 합주를 할 거면 미리 좀 소리를 만들어 오고 그치 그럴 수 있는 거지. 네.
만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어떤 거? 남의 거잖아. 그리고 저 어떤 거? 전 오른쪽이요. 아 그럼 앰프 몇 개? 뭐 얼마짜리인데? 씨. 그냥 오른쪽 왼쪽. 난 음료컵 이거.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리고 아 근데 이것도 물론 예방은 가능한데 아니 아니 이런 저 음료컵 놓는 거는 근데 그런 것도 얘기하면은 야 그거 컵 불안하다 좀 내려놔 했는데 뭐 내려겠지만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더 극혐이긴 한데 근데 이런 새끼들은 합주할 때마다 그래요. 그거 맞아. 특정장로 광신도 아... 별것도 아닌 거 안 맞는다고 호들갑 떠는 사람. 근데 이게 별것도 아닌 걸 수도 있는데 별거일 수도 있어. 이 별것도 있어요. 아닌 거의 기준이 그러니까 참. 네. 아 근데 뭐 사진 뭐야 이거 되게 귀엽다. 이거 뭐 무슨 자죠? 무슨 잔지 한심자 한심자. 아 한심자. 나는 특정 장르 광신도요. 아 근데 저는 특정 장르 좋아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아, 저도 그랬고. 근데 이거를 광신도가 있어요. 광신도 빠지면 안 돼. 이거를 우리 합주할 때 막 그런 거를 막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는 그거 아닌가? 이제 작곡적인 면이나 아니면 뭐 커버곡을 할 때 이런 거 해야 된다 막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아 무조건 여기는 막 이건 너무 개인주의지 이게 않나? 조금 다르게 딥하게 가면은 홍대가 홍대 씬이 약간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웃길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인디 밴드가 저렇게 됐었어야 돼요. 특정 장르 광신도? 저기 아니면 약간 맞아요. 폄하하는 네. 느낌? 지금도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괜찮아졌어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색깔 내고 여러 곡도 있는데 옛날에는 어 저 그런 잘하는 팀 나오면 쟤는 쟤는 뭐 바뀌었네? 뭐야?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좀 극혐하게 나는데 그러니까 이건 극혐까지는 아니지 않나? 호대박 근데 이거 왜 너무 잦으면 극혐이긴 하네. 이게 뭐 재즈에서 잼을 하는데 뭐 안 받는다고 지랄하면은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 이거는 그거 같아 형태 귀찮은 거. 저는 왼쪽. 나도 왼쪽이에요. 아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둘 다 별로 다 같이 그거 하는 건데 너무 가사 속지 않은 보컬 잘난 척. 네 저는 왼쪽이요. 저도 왼쪽이요. 왼쪽이요? 이거 기본이에요. 잘난 척 하세요 그냥. 가사 속지는 해야 됩니다. 아 못하는데 잘난 척 하면 좀 꼴보기 싫긴 한데 이거는 무조건 있는 얘기. 합주 당일날 저거 할 말 많은데요. 이거는 네. 왼쪽은 이건 제 얘기입니다. 아 이거 이거 진짜 기타 얘긴데 이거는 둘 다 진짜 현실성 있는 얘긴데 이거 진짜 극혐이요. 이게 왜냐면은 드럼이 카피를 하다 보면은 당일날 연습해야 돼. 뭐 비트가 있으니까. 근데 제일 아쉬운 건 섹션이랑 그거 필인이 다른 거 되게 싫어요. 카피를 하, 만약에 내가 해놨다면 물론 박자 맞춰서만 하면 되긴 한데 티가 나거든. 그렇죠.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연습을 했느냐. 이게 오른쪽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는 매너가 없는 거라 생각해요 나는. 이게 아까 말했듯이 뭐 진지한 분위기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데 지 막 연주하면서 그런 애들 보통 그렇게 해서 들으면 모르겠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기타 얘기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거 연주하는 건 괜찮아요. 소리만 안 내면 돼요. 근데 막 드럼이 막 뭐 피드백 하고 있는데 쿵팡쿵팡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볼륨 줄여놓고 뭐 그냥 손 틀면서 얘기하는 게 괜찮은데 앰프 그냥 볼륨 페달 내려놓고 해도 사실 연주가 들리고 해서 극혐하긴 하는데 둘 다 태도 문제야. 저는 오른쪽입니다. 나도 근데 당일 연습하는 거 이거 진짜 극혐. 저는 왼쪽이요. 저럴 거면 합주하러 오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흔한 일이겠어. 앰프 베이스 노브 대책 없이 올리 이것도 제 얘기네요. 공간계 임팩터의 과학이. 아 저는 노래방 가시죠. 노래방에 저... 에코 없으면 노래 안 불러거든요. 아, 전 노래방 잘 안 가는데 저 그 에코 때문에 안 갑니다. 아, 공간기. 아, 차라리 이게 낫다. 아, 저는. 아, 나 차라리 이게 더 극혐이다. 아, 저 왼쪽 삽극혐입니다. 나도 대체 없이 올려. 이게 베이스만 올리면은 본인 어디세요? 저는 오른쪽이었는데 그다음 따라가겠습니다. 보컬 멜로디 라인에 치는 기타 백킹, 기타 볼륨 자꾸 높이는 기타, 자꾸 높인다. 아까 나오잖아. 보컬이 많다고 하셨잖아. 아 보컬이 많아. 어? 그런가? 기타가 근데 이거는 숙명이죠. 이거는 아니 이거는 근데 백킹이면은 라인을 치면 안 되지. 멜로디 라인을 치면 백킹하면서 멜로디를 건드리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극혐하는 거는 왜 백킹 기타 새끼가 왜 씨발 튀어나오려고 그래. 저는 기타 백킹도 있지만 뭐 백킹도 파워코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렇죠. 백킹은 여러 반주가 있으니까 무조건 왼쪽이 실수인 거나 맞죠. 근데 이거 이게 좀 많은 그 극혐하는 버릇이긴 하죠. 난 저거는 극혐까지는 아니야. 아 전 왜 전 오른쪽이요. 저게 저도... 그냥 자꾸 높인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높이다가 밸런스를 뭉개뜨리면 문제가 되는데. 아 근데 여기서 자꾸 높이는 건
는 밸런스를 무너뜨린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아... 자기 생각에는 네. 내가 좀 더 튀어나와야겠는 그쵸? 거예요. 나는 내 원래 합주할 때 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원래 보컬도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 근데 이거는 노래를 망치는 거잖아. 근데 물론 저것도 그렇고. 사실 왼쪽은 제가 보컬 입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이게 아무리 내가 보컬이 의리다 의리다 해서 그래도 멜로디 라인은 노래 그쵸. 색깔인데. 저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어, 나 왼쪽인데. 그래? 오른쪽 가시죠. 벌써 16강. 이제 다 봤던 거야. 저 왼쪽. 왼쪽. 이거는 오른쪽인데 난 차라리. 가시죠 왼쪽. 아 이거를 경험을 못 해보셔서 그래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톤 메이킹? 아 이거 다들 나 그거 했었다 이거. 와 자강두천. 이거는 보컬이요. 왜냐 드럼은 할 수 있어요. 보컬은 뭐 허밍할 건 아니잖아요. 야 이 노래 하자 홍 하진 네, 않을 거라서. 가사를 보고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아 뭐 근데 이거, 그게. 네. 합주할 때 해도 돼요 가사 보면서. 아 그것도 맞네. 어 근데 공연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가사를 보면서는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팝송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발음인지도 잘 카피를 안 해오고 그러니까 노래를 들어만 보고 안 불러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합주할 때 읽으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설득이 돼서 저는. 근데 그거는 나는 조금 이제 대변할 게 있는 게 영어를 하는 거는 발음 이런 영어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같은 경우도 쉽지가 않아요. 영국에서 내가 살다 왔어도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또 아니 이게 딕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근데 지금 밴드 합주식 극혐도 있는데 약간 다른 얘기로 가자면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요. 그거 보컬들이 무조건 가사 외우라고 하고 싶진 않거든요. 나 빌리버 그럼 촬영했을 때 패고 싶었겠네요. 패고 싶었죠. 근데 이게 조금 비판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저는 버스킹 때. 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공연 때는 이건 안 돼. 진짜 싫어서. 어, 안 돼. 저는 근데 이건 밴드 합주시니까. 근데 잠깐만 이거 반대로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안보 안 한 기타 베이스하고 똑같은 거야. 저는 안보 보면서 합니까? 네. 그런 거야. 네. 대부분 보면서 합니다. 근데 보컬은 가사를 외워야 돼요? 아, 근데 이게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다. 이게 합주시잖아요. 그냥 합주시니까 괜찮다는 거야, 나는. 그러면 합주하라 아니, 아니 제가 말하는 제가 제 생각의 가사 숙지라는 거는 가사를 펼쳐놓고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숙지를 안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있어요. 아... 있죠. 근데 이거는 노래를 그냥 한두 번 들어보고 그냥 온 거예요. 이게 합주할 때는 본인이 뭐 드럼 어떻게 치면 그렇죠. 된다고 한데 근데 그렇게 공연할 거 아니잖아. 그럼 드럼 할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넘어갈게 이건. 저는 구더리 찍찍이. 난 광신도 진짜 찡찡 대보면 멘탈 나갑니다. 물론 그냥 다 과하면 그렇긴 한데 그래 나는 광신도 찡찡입니다. 찡찡 아시죠? 아 이건 그래도 왼쪽이지 않나? 이거는 어떻게든 그냥 하면 고치면 되잖아. 아 근데 기타 친 사람 튜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튜닝을 잘 못해가지고. 아 근데 이게 튜닝을 해도 자꾸 뭔가 이상한 기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튜닝을 계속 하는데 줄 문제 아니야? 뭐 줄 문제일 수도 있고 악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튜닝을 제대로 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야, 튜너가 있고 한데 이거는 지금 선택은 좀 왼쪽이긴 한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소홀해지는 건가? 땅 쳐서 2에서 중앙 맞춰. 근데 그 안에서도 정확히 맞냐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 됐어. 이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기계로. 아니 근데 이게 기타가 여기 요 헤드머신으로 줄을 감고 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가 땅 쳤는데 음이 낮아. 그래서 감았어. 감는 거하고 땅 쳤는데 음이 높아. 그래서 풀었어. 이거하고 튜닝 유지가 달라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네. 말하고 싶은 거는 제대로 안 된 요거가 그만큼 성 것도 안 하고 근데 이거 그죠. 완전 틀리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연주를 하겠지만 그 미세한 그거를 안 잡아주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왼쪽이에요. 저 왼쪽. 왼쪽이요? 저도 왼쪽. 이거는 뭐 사실 기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일단은 진공관 녹여야 되기 때문에 열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컨디션 관리 엉망으로 한다는 게
합주 때마다 이러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하루 이틀 정도 안 좋을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엉망으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 잘했는데도 그렇다는 건데 그냥 합주 때마다 이렇게 하면 공연 때도 이 새끼는 엉망으로 한다는 그쵸. 거 아니야. 뭐 합주 전날에 막 술 처먹고 막 새벽까지 아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근데 합주식 극혐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어도 계속 번이라도 그러면 이거는 싫을 것 같아 나. 이 새끼랑 안 해요 저는. 바로 갑니다. 아까 그 리아모디 저 오른쪽 말하기 소소한 잔. 저는 왼쪽이요. 저는 이게 건반주자가 사실 나쁘게 해서 아, 나 깝칠 거야 라기보다 더 화려하고 잘하고 싶다는 뉘앙스인데 그래서 좀 귀엽거든요. 이 둘 중에 보자면. 근데 이거는 제 얘기 같아서 그런데 자, 그러니까 본인 지금 회피하시는 건가요? 아 제가 그래서 더 잘못했다고 내가 이러니까 극혐이면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 극혐이라고 아, 저도 우측입니다. 저 우측 고해 형사는 밴드만 서빙의 보컬 전 왼쪽. 저도 왼쪽이요. 오른쪽은 고칠 수 있는 거잖아. 아 근데 이게 자기 톤이 있어서 아니 족같으면 내가 내리면 되잖아 우리 이거는 꺼져 이러면 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사람은 못 바꿔요. 하... 다음 상습지가 아 난 이거 씨 상습지가 이거 넘사예요. 아 이것도 근데 개새끼긴 하네. 왜 16강에서 못하냐 둘 다. 둘 다 개새끼야 진짜. 이거는 남의 거를 함부로 쓰는 거고 이게 또 합주잖아요. 밴드 합주 그래. 특정한 지각을 하는데 어떤 누가 지각해도 안 물러가죠. 10분 지각해. 10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10분 지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기타야. 그럼 준비해야 되고 그 세팅 거의 한 30분 톤 맞추고 지연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개극혐. 제 얘기입니다. 맞아 이거 개새끼야 진짜. 어우 8강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요. 보컬 대 보컬.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좀 다르게 지금까지 했던 거 다르게 봐야 될 게 제가 아까 싫었던 게 밴드 마스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싫은 거였는데 이게 나눠진 거니까 배제를 해야 돼. 그러면은 요거는 잘하는데 싫은 거니 이거는 못하는데 싫은 건지를 봐야 되지 않나.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제가 여기서 이런 거에 느낌이 싫다고 한 건데 두 개를 나눈 거니까 얘는 밴드 마스터의 자질이 있는 빙인데 좀 그냥 요 느낌 뺀 그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여기서 밴드마스터 빙의한 거에서 이 느낌이 싫은 거였기 때문에 저는 네. 왼쪽이요. 추상적인 느낌을 빼면은 밴드마스터 해도 돼요. 근데 연주자들이 생각할 때 아 이게 좀 아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까지만 아니면 뭐 추상적인 느낌이 좀 더 힘들죠. 저는 왼쪽. 저도 왼쪽입니다. 아 오른쪽이긴 한데 근데 오른쪽을 생각하시는 그럼 밴드마스터 빙의한 보컬이라는 게 사실 제가 말했던 게 이쪽 느낌이었잖아요. 그걸 뺀 그 느낌이라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도한다는 약간 이런 거? 어 빙의라는 아. 게 자기가 리더도 아니고 밴드 마스터 아닌데 왜 터치를 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럼, 터치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는 밴드마스터는 터치 개념이 아니잖아. 그 이끌어가는 입장이잖아. 그거는 아, 예의가 아, 그것도 어긋난 그것도 거 어, 예의가 어긋난 거라 생각해. 뭐 보컬이 야 이거 하자 뭐 야, 이거는 했는데? 예의가 어긋나다기보다 이건 개념 부족한다거나 아. 이런 쪽인데 얘는 예의가 없는 거라서 나는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뭐.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저도 있네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도 돼요. 상관없어. 둘 다 가도 싫어. 아,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도 보컬로 하겠습니다. 예의가 아까 버스터즈는 설득력이 없었나요? 아 그때 설득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네. 아 두더리 찡찡이야. 저는. 이것도 보면 이게 예의 없는 거라고. 네. 두더리 찡찡입니다. 얘는 애교. 진짜 아. 투덜이 못 만나봐서 그래. 어 그럼 맞아요. 나 투덜을 못 만나봤어. 진짜 싫습니다. 그럼 가시죠. 왼쪽. 아 이거 왼쪽이죠. 아 저는 오른쪽이었는데. 맞아 두 명이었기 때문에. 어, 아 당연히 상승 지각이요. 아 이거 둘 다 개새끼다 이것도. 그 봐봐 이거 이거는 이제 그 뭐냐 상황극을 만들어 생각해 볼게요. 예. 저희가 3인조 밴드예요. 네. 근데 3인조 뺐는데 한 명이 계속 아, 지각해요? 아니 3인조 뺐는데 네. 오늘 1시에 합주를 하자 했는데 내가 30분 지각을 했고 보컬이 전날 밤 가음과 노래방에서 혹사를 해서 그로울링밖에 안 돼. 뭐가 더 싫어요? 지각이요. 이건 지 혼자 망가지는 거잖아 그래도. 저도 지각이요. 솔직히 합주니까 아,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공연으로 가면은 얘는 공연을 못해요. 물론 얘도 못해요. 근데 할 수는 있어. 어떻게든 그냥 하면 돼. 근데 얘는 아예 못해. 지각? 어. 아유. 너무 싫어요, 전 지각. 진짜. 솔직히. 4강입니다, 4강. 전 솔직히 지각이에요, 전. 지각. 지각이요? 다?
전 톤메이킹인데. 그러니까 너 지각이죠. 지각이죠. 아 지각하는데 톤메이킹도 오래 걸려. 그거는 씹새끼죠. 예. 네. 방출해야죠. 그건 10분 일찍 와야 됩니다. 밴드 마스터 빙의한 보컬 합주 상의 연습. 아 나 근데 너무 싫어요 오른쪽. 저는 근데 아까 그 얘기 생각해 보니까 왼쪽이 더 싫어요. 왜냐면 나는 이걸 경험해 봐서 그런 것 같아. 근데 곡 숙지까지 안 돼 있으면 그건 정말 큰 문제인데 그냥 뭐 대충 따라갈 수 있을 정도? 라면 용서하는 밴드 마스터 빙의가 지금 아까 설득이 잘 된 건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솔직히 설득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오른쪽. 어 맞아. 근데 맞아요. 여기서 말하면 큰일 나요 나. 어? 실명 거론해야 되나? 아니 범섭이 형은 아니 그쪽은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야. 해보시죠 뭐.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저는 뭐. 왼쪽. 저도 왼쪽이요? 기득. 상관없어. 아 근데 이건 난 무조건 이건 지각이네요. 지각 상속지각이 1이라서 그래. 상관없어. 이거는 씨발 새끼예요 진짜. 이게 아마 1등이지 싶은데. 아니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소중한 거. 분납해야 밴드마스터 리드마키다 오케이? 이게 맞아요. 이 새끼 맞아요. 이 새끼도 개새끼 아니야 근데 이거? 이게 맞죠 근데. 편협병 사고를 갖고 있는 새끼 아니야 이거. 밴드마스터는 리드마키가 있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뭐 드럼이나 기타나 합주 중간 피드백 중에 쓸데없이 자기 얘기 좀 듣자. 그래 내가 아까 말한 게 이런 거야. 밴드마스터 고른 게 그 사람이구나. 리드마키다 이것도 맞고 얘기 좀 듣자. 아, 재밌네 맞아, 이거 좀. 이건 사람들 많이 했어. 아, 마지막이네. 디스토션 쳐돌이 존나 빼고 싶어. 랭킹 한번 보시죠. 아, 랭킹 보기. 상습제가 그래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이거는 진짜 기본이야. 이거는 진짜 아, 기타 많이 하네요. 얘네 셋이 1등이네요. 이거 진짜. 아 나 이게 2등이네? 아니 1등이에요. 우승률 똑같아요. 우승률 똑같네 이제 아, 승률을. 아, 근데 아. 이게. 근데 이게 이것도 매너 없는 거야. 기타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이거 거의 다 기타예요. 미안해요. 아니, 드럼이 그럴 수는 없잖아. 막 베이스도 그럴 수는 막 그 요번에 솔로가 있어. 미치거든요. 다 계속 이거 하게 되고. 밴드마스 빙의한 보컬. 엠프, 우리가, 아, 텃세는 우리가 좀 일찍 썰어봤었네. 피아노 솔로. 이게 어이 없네요. 컨디션 하는 걸요. 왜냐면, 보컬들이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근데 솔직히 뭐 32개 중에 9등이면 높은 순위지 이것도. 이 승률 제일 낮은 게 뭘까요? 보시죠 맨 밑에 바로 볼까요? 응 한번 봐봐. 수동적으로 그놈만 치는 베이스 뭐 이거 나고 우리도 별로 그놈이라도 별로 잘 쳐라도 장비충은 장비가 많은데 안 그래, 치면 되는 거잖아. 내가 말했잖아 많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야. 자기만 힘들어. 맞아. 그래서 미친 합주할 때 이거 다 들고 다닐 새끼 있어요? 난 거기에 박수 쳐주겠어. 어, 제 얘기네요. 공간기 이펙트 쉽지 않아. 나도 이거는 별로 극혐까지는 아니야. 진짜 넣어봐야 한번 극혐 당하는데. 아, 그거 동굴이에요, 동굴. 합주실이. 기타 솔로가 안 끊겨요. 지, 다라라. 봐봐, 쓸데없이 텐션 높은 사람들 별로 안 높잖아. 그래. 극혐은 아니야. 난 저런 애는 필요하다 봐. 너무 재밌었네요 이거는 진짜. 좀 공감되는 내용도 많고 이거 보실 분들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공감을 할 것 같아요. 합주를 해보신 분이라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매니아틱한 초대에서 솔직히 일반 사람들은 어, 뭔 말 하는 거야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재미는 근데 약간 대결이 더 재밌지 않았나. 아 밴드 대결 우리 의견도 많이 갈렸는데 아, 이건 좀 많이 통일이 그래, 됐어. 하다 보니까 통해버렸네요. 우리가 그게 있어 다 합주를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하시죠.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This is the Brady Show.